안녕하세요. 부득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12월 21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은 경기도 화성에서 짬뽕은 짬뽕인데 특이한 짬뽕 전골을 맛보러 떠납니다.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왕족의 짬뽕 전골로 유명한 중식당 짬뽕 일상을 소개합니다. 이 집은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면 20년 조리 경력의 주인장 방용훈 고수가 각종 요리대회에서 받은 표창장과 상패가 걸려 있습니다. 화성 홈플러스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이 집은 음식보다 우선 커다란 냄비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바로 왕족의 짬뽕 전골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찾아온 요즘 푸짐한 해산물이 들어간 뜨끈한 왕족의 짬뽕 전골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육수는 대파와 소뼈를 구워서 밑국물을 끓여서 국물을 내는데요. 밑국물을 내는 또 다른 재료 소갈비를 2시간 정도 팔팔 끓여준 다음에 이 소뼈와 대파로 우려낸 국물과 섞어줍니다. 이 두 가지 국물이 합해져서 더욱 깊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밑국물 준비가 끝나면은 짬뽕에 들어갈 양파와 양배추를 가늘게 썰어서 기름과 함께 센 불에 볶아준다고 합니다. 양파에 제대로 불향을 입혀주는데요. 이어서 고춧가루, 양파, 양배추, 표고버섯가루, 보리새우가루 등을 밑국물에 넣어주고 끓여주면은 짬뽕 국물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수는 조개 짬뽕 전골 냄비는 원래 용도는 찜기였는데 많은 양의 조개를 담기 위해서 이 찜기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찜기의 넓이는 무려 52cm입니다. 이 커다란 냄비에 키조개, 전복, 참가리비, 오징어, 홍합, 돌조개, 백합, 홍가리비, 쭈꾸미 등 빼곡히 담은 조개와 만가닥버섯, 흰목이버섯, 청경채, 숙주 등 먹는 재미를 더해줄 다양한 채소까지 넣고 짬뽕 국물에 콩과 볶음깨, 검은깨를 넣고 곱게 갈아 만든 콩국을 넣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고수만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완성된 깊고 진한 국물을 널따른 냄비에 가득 부어주면은 고수의 비법이 녹아든 조개 짬뽕 전골이 완성이 됩니다. 국물이 팔팔 끓으면 함께 나온 우삼겹 고기를 넣어서 샤브샤브처럼 해서 먹으면 됩니다. 건더기를 어느 정도 건져 먹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오징어 먹물로 만든 쫄깃한 면까지 국물에 부어서 먹어주면 됩니다. 이 오징어 면은 자가제면인데 한번 삶아서 나옵니다. 매일 반죽을 해서 직접 뽑은 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징어 먹물까지 들어가서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유린기가 아닌 돼지고기로 만든 유린육입니다. 닭 대신 돼지고기로 만들어서 특별해진 맛인데요. 매콤달콤한 소스에 푹 찍어서 먹는 이 유린육은 잡내 없이 담백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잡내가 없는 이유는 이 돼지고기를 귤즙에 담가서 잡내를 잡아주는 게 고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냄비 속에는 뚝배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뚝배기 속 치즈가 녹으면은 고기나 조개를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KBS 생생정보 고수의 부엌 화성에서 왕족의 짬뽕 전골로 유명한 중식당 짬뽕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